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화성시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진행한 교육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쳤다고 지난 30일에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31개의 시, 군의 지역학생자치회 대표와 지역청소년교육의회 대표,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지역학교 대표들과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토론회에서 직접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유학년제를 포함한 진로교육 지원 방안, 청소년 활용시설 설치와 운영 개선 방안, 학생 교통카드 마일리지 정책, 반려동물과 동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성지역 학생대표가 움직이는 진로체험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했고, 여주지역에서는 진로체험 순회버스와 카풀체제 지원을 제안하며, 이론 중심의 정치교육이 아닌 이슈 중심의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남 지역 학생 대표는 정책 제안과 함께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교육이라는 구호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도 토론회에 반영됐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여러분은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이 지역에서 각 학교 대표들과 나눈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 학생 대표가 제안한 정책을 도교육청 각 부서와 검토해 2020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